에이스전으로 펼쳐지는 남자 단식 3세트 유일한 15점 경기고요. 사파타 선수가 선공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약간 길게 떨어졌어요. 네. 네. 1세트에서는 뭐 완벽한 그런 세트를 보여준 사파타 선수인데 이게 당구입니다. 그렇죠. 같은 배치이지만 또 결과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배치를 똑같은 선수가 쳐도 저렇게 퍼펙트 큐를 보여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차가 나는 거죠. 응우옌 선수 단식에서 5승 4패를 올리고 있습니다. 에이스전에서는 지금 2승 1패입니다. 네. 응우옌 선수도 공타로 물러나고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오픈 브릿지는 그렇게 좀 효과적인 게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사파타 선수 빗겨치기. 네, 들어갑니다. 첫 득점을 올립니다. 네, 키스도 적당히 잘 놔주네요. 일단 두께가 참 좋았어요. 일자로 저렇게 내려갔다 올라오게 해야지 이제 키스가 확실하게 이제 빠지는 거죠. 네. 뭐 SK 렌터카처럼 블루리조트도 뭐 4개국 선수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수롱피아비 선수는 캄보디아 국적이긴 하지만 거의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한국에서 또 살고 있고. 네. 이번에는 빠지네요. 팀원들이 뭐 계속 사파타 선수는 자리를 잘 지키고 있고 찬차팍 선수가 튀르키예에서 새로 들어왔죠. 네. 찬차팍 선수도 이 팀원에 이렇게 융화가 잘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더 실력 발휘 잘할 수 있겠습니다. 공의 오른쪽을 노리는 게 좋죠 지금은. 그래서 장장 단으로 약간 속도가 빨랐는데요. 네. 즉 두께도 좀 얇게 맞고 속도도 좀 빠르고. 네. 일단 뭐 두께가 좀 얇게 맞은 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에이스전 이렇게 또 이름도 붙어 있고 많은 관심을 받다 보니까 3세트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가 개인 사정으로 2라운드를 불참했는데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가 있었더라면 지금 에이스전은 카시토 코스타스 선수가 이제 뛰었다고 봐야죠. 네. 서서히 짧아지는 그 구질을 지금 표현하려고 합니다. 네. 아. 네, 좋습니다. 키스를 살짝 나긴 했어도 저게 오른쪽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간 거예요, 당점이. 그러면서 이제 백스핀 때문에 서서히 공이 짧아집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빨간 공만 톡 건드려 냈고 앞돌리기. 네, 회전이 아하. 이제 저절로 생기죠. 참 1세트에는 어떤 공이 와도 다 칠 것 같았던 사파타 선수였잖아요. 네. 지금은 또 왠지 한 점 한 점에 공을 들이는데 공도 살살 빠져나가요. 1세트는 배치들도 좋게 좋게 도와줬는데요. 당구를 한 번 딱 치다가 잘 손을 못 넣는 경우가 잘 쳤던 그 기억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을 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빗겨치기.
네, 웅변 선수 이제 공격이 이제 성공돼야 되는데. 네, 성공합니다. 응우의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요. 네, 가족으로 알고 있어요. 아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 2라운드, 3라운드도 지금 2라운드 끝나고 바로 3일 쉬고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꽤 오랜 시간 한국에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아주 이게 길이 근데 아하. 이게 노린 것 같아요. 저 네. 대회전으로는 안 나왔었거든요. 아주 예리한 코스를 한번 공략해 봤는데 네, 역회전이 들어갔고 네, 이렇게 본 거예요 지금. 두께는 아, 저기서 빨간 공이 또 길을 막아버리네요. 네, 키스가 방해를 했습니다. 너무 멋진 샷이 아쉽게 무산되네요. 그렇죠. 노란 공은 길대로 잘 갔는데 빨간 공이 방해를 했고요. 2점짜리 지금 놀이죠. 당점은 왼쪽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네, 사파타 선수. 아주 부드럽게 끌어놨어요. 아, 회전 제대로 살아있네요. 네, 하하, 좋습니다. 잘 칩니다. 점수는 4대 1. 같은 그 득점이어도 그 득점의 그질 이런 건참 사파타 선수가 정말 높습니다. 다시 또 원뱅크로 그대로 다시 한번 또 가볼 수 있죠. 얇아요, 아하. 이거는. 네. 지금은 계속 점수가 짝수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여기서 두께가 좀 얇게 맞았어요. 그러면 회전 운동보다 항상 먼저 일어나는 건 직진 운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진 운동이 먼저 빠르게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회전이 활성화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왼쪽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조금 더 두껍게 맞으면 회전 운동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납니다. 그럼 충분히 또 각이 나오는 그런 그 관계가 있었죠. 지금 약간의 오른쪽 당점이 필요한 배치예요. 네, 비껴치기. 아, 오른쪽 당점이 지금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큰 오차를 낼 선수가 아닌데, 네, 오늘 좀 몸이 덜 풀린 듯한데요. 오른쪽에 당점이 약간 들어가긴 했으나, 그 정도 양 가죽은 좀 부족했죠. 부족하죠. 네. 노란 공을 먼저 봅니다. 지금도 걸어치기 한번 노릴 수 있습니다. 아, 아하. 여기서 속도가 빨랐어요. 네. 지금 사파타 선수가 노린 그림은 원에서 투갈때좀 이렇게 커브가 나면서 밑으로 떨어지게 노렸는데 너무 빠르다 보니까 커브의 시점이 너무 늦었죠. 네. 근데 커브가 이제 나도 너무 늦게 나네. 더 일찍 커브가 나야 되는데. 전 속도와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커브가 너무 늦게 났어요.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이 공은 놓쳤고요. 응우엔 선수. 네, 지금 횡단 노리는 게 좋죠. 내려갈까요? 오우, 네, 내려갑니다. 엄청나게 밀어버리네요. 너무 위로 많이 올라와서 이제 내려, 밀어서 내려도 득점까지는 좀 쉽지 않겠다라고 봤는데, 네, 그런데 또 알맞게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투쿠션 맞고 보통 내려가는데, 투에서 쓰리 갈 때도 계속 직진을 하고, 쓰리 쿠션부터 이제 내려오는 에너지가 활성화됐어요. 네. 선수들도 내려갈지 안 갈지 이렇게 각도를 보고 있었는데 좋은 공격을 보여줬고요. 앞돌리기. 네, 편안하게 잘 조심스럽게. 처리한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점수는 4대 3. 공을 노려볼 때 웅웬 선수의 눈 무서울 정도입니다. 그렇죠. 아주 강렬한데요.
네이버 플룩이 이제 들어가거나 세트를 이기고 했을 때는 그 좋아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또 네, 소년의 그 모습이 있어요. 네. 이번 배치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요. 김병호 선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뒤돌리기로 꺾기엔 조금 무리입니다. 일단 빨간 공 때문에 내 공의 브릿지가 좀 편치가 않거든요. 네. 그죠? 지금 브릿지는 이제 앞돌리기를 정교하게 두께를 공략하겠다라는 거예요. 두껍게 맞았어요, 일단. 네, 쉽지가 않은데. 힘도 빼앗기고 각도도 좀 짧고 이러면 이제 뱅크샷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아하. 불과 1, 2세트를 도합 6이닝 만에 내준 지금 하나 카드잖아요. 네. 분위기를 응우현 선수가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데 네, 마음대로 되질 않죠. 사파타 선수의 뱅크샷. 네. 아하, 들어가지 않네요. 빨간 공과 자리를 바꿉니다. 미세하게 짧았죠. 5 쿠션을 설계했죠? 네, 뒤돌리기 대회전인데요. 조금 짧아지는 구질이 지금 먹히고 말았는데, 네, 바로 이게 왼손이기 때문에 공을 좀 유연하게 길게 뻗게 만드는 그 유연함이 좀덜 들어갔죠. 뭔가 좀 끊어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계획처럼 공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리고 또 너무 좋은 공을 사파타 선수에게 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두껍게 쳤지만 회전을 뭐 거의 주질 않았기 때문에 짧아집니다. 네. 놓치지 살짝 않습니다. 맞고 여기서 또 살짝 맞아준 건 오히려 좋은 거죠. 이런 공 정면에 맞는 것보다 이렇게 완전 측면에 맞는 게 다음 공 치기가 좋을 때가 종종 나오죠. 네. 아, 옆돌리기 안 하고 지금 뒤돌리기로 하는데요. 확실하게 점수를 내겠다. 그 마음, 예. 네, 정확하네요. 만약에 사파 선수가 이게 개인전이라면은 이거는 옆돌리기로 구사했을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는 좀더 포지션 플레이가 좀잘될 그런 이제 선택이 되거든요. 네. 하나를 확실하게 맞춘다면은 뭐 지금처럼 뒤돌리기 가는 거죠. 네, 컨트롤이 크게 빗나가요. 네, 돌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실해 보이는 길과 포지션이 있는 길, 그두길 중에서 많은 당구인들은 갈등을 해요. 확실한 한 점을 노릴까, 아니면 이걸 맞춰서 다음 공이 만들어지는 그 선택을 할까. 그렇죠. 정말 큰 딜레마일 것 같은데, 또 네. 오늘 경기는 팀리그이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마음이 약해지면 확실한 한 점을 쫓게 돼 있어요. 네. 앞돌리기 들어갑니다. 점수는 6대 4. 아직 두 선수 모두 장타가 터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 두껍게 놓으면서 회전을 활성화시켰죠.
빨간 공보다는 흰 공에 뭐 좌측이든 우측이든 다 괜찮아요. 네. 스핀볼로 네, 가네요. 네, 좋습니다. 파워가 있어요. 네. 항상 저렇게 활발한 그런 경기를 하죠. 네. 투사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응우엔 선수입니다. 길게 지금도 노리죠, 5로. 네. 역전의 기회. 네, 잘 네. 읽었어요. 들어갑니다. 오, 이런 상황 나올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3보다 5가 좋은 이유는 뭐 계산도 좀 수월한 면이 있지만 결정적으로 다음 공이 잘쓸 확률이 더 높다예요. 네. 이번 뱅크샷 들어갔고 다음 배치까지도 잘 서준다면 또이 역전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다음 배치 어떻게 나와 있을지. 네, 공은 아주 뭐 포지션 존에 세 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두께 문제네요. 네, 뒤돌리기. 얇게, 약간 빠르게. 네, 좋습니다. 회전을 다 줬죠. 얇게 맞추면서. 조금 더 짧아지는 게 싫어서 약간의 스피드를 주면서 공이 이렇게 길게 뻗어나가는 그 좋은 힘 배합도 보여줍니다. 네. 네, 지금도 뒤돌리기와 앞돌리기 두 개가 다 있거든요. 자세가 조금 불편한데 앞돌리기를 시도했는데요. 네, 잘 쳤어요. 네, 점수로 연결되네요. 점수는 9대 6. 뒤돌리기는 지금 조금 컨트롤이 앞돌리기보다 좀 좋지 않았고요. 앞돌리기를 구사해도 이목적구가 워낙 빅볼이었기 때문에 하단 주고 끌어칠만 했어요. 응우옌 선수가 먼저 장타를 보여줍니다. 하나카드는 최근에 주로 역전패에 좀 쓰라린 기억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이제 역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아, 이거 회전은 다 살아있거든요. 아, 근데 좀 부족해 보여요. 회전이 아하. 부족한 게 아니라 3쿠션 도착 지점이 너무 짧았죠. 회전이 저는 아무리 많아도 저 자리 떨어져서는 곤란합니다. 섬세한 컨트롤을 노렸지만 2에서 3갈때 공이 회전은 워낙 많이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네. 옆돌리기. 네, 좋습니다. 네, 아, 공이 또 얇게 맞아주면서 옆으로 잘 빠져나옵니다. 7이닝의 사파 선수가 2점을 치고 옆돌리기, 아, 한 점을 치고 옆돌리기와 뒤돌리기가 있었는데 뒤돌리기를 쳐서 한 점은 맞추긴 했으나 그 다음 공이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를 그때 이제 시도하는 게 맞았다.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역시 잘하네요. 첫 번째 월드 챔피언이죠. 네, 아주 예민한 그샷 감각이 계속 또 이어지고 있네요. 비껴치기. 모양만 조금씩 또 변하지만 계속되는 비껴치기예요. 네. 네. 네.
또 한 번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9대9 동점이 됩니다. 사파타 선수의 또 계산이 아주 정확하게 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네 이번에도 비껴치기 이번에 대회전이죠. 형태만 다 변하지 다 이제 비껴치기로 볼 수 있는 네, 그런 배치들입니다. 오 노란 공이 좀 빨라요. 아하 키스 걸리고 지금 노란 공이 좀 빨랐다. 이거는 회전을 더 줄이더라도 더 얇게 쳐서 각을 조합시키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두껍게 맞다 보면 노란 공이 저렇게 빠르게 마치 그 레이더처럼 네. 왔다 갔다 움직이죠. 네, 빠질 틈 없이 진행되네요. 네. 키스도 다 피했고 점수로 연결됩니다. 직전 이닝에 6점을 터뜨린 응무엔 선수인데요. PBA가 이제 투어가 생기기 전에는 그 두 선수도 이제 세계 무대에서 같이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응무엔 선수가 조금 더 랭킹도 높았고 좀 활동도 조금 더 좀 왕성했었죠. 와 이거 워낙 빠르게 날카롭게 코너를 돌다 보니까 저렇게 돌아 나오는 경우가 또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네. 조금 더 두껍게 맞는 게 좋았죠. 이 정도면 뭐 맞겠다 싶거든요. 근데 코너에서 항상 저렇게 신기하게 돌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네요. 앞돌리기 정교함이죠. 지금 문제는 투쿠션 진행하고 있죠. 네. 네. 사파타 선수 이거 무섭습니다. 이걸 앞돌기 짧게 구사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노렸던 거거든요. 이 정도 두께도 못친 두께가 아니에요. 득점이 되지 않는 두께긴 했어도 이 두께에서 약간의 왼쪽에 회전을 주면서 짧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쿠션을 두 개밖에 맞추지 못했고 응우엔 선수는 어떻게든 뱅크샷이죠. 네. 장. 하단 당점으로 각을 만드는 거죠. 아 이건 더 백스핀 더 들어가던가 첫 쿠션의 위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 짧게 노렸어야죠. 근데 응우엔 선수가 노린 코스 자체는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백스핀이 먹어서 일자로 공이 변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 흰 공에 맞아도 되는 그 두께 자체가 좀 넓어지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길게 진행됐습니다. 아주 얇게 쳐야지 나올까 말까요? 하하 이건 아하 대단한 네 정말 나이스 샷이고요. 대단한 점수예요. 저 두 공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고 근데 저 와중에도 샷이 끝까지 피니시가 되면서 내 공의 회전력을 아주 그대로 살려줍니다. 자 이제 10대 10 동점인데요. 뒤돌리기 두껍게 쳐서 노란 공을 아 보기 좋습니다. 네. 저럴 때 저도 지금 뭐 거의 뭐 큐를 거의 매일 이제 잡는단 말이에요. 이럴 때 저 노란 공 저렇게 두껍게 친 다음에 내 공의 당점 조절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역시 사파타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뒤돌리기인데요.
얇게 치면 뒤돌리기고 두껍게 치면 비켜치기입니다. 이럴 때 이렇게 되면 비켜치기로 불리는데요. 비켜치기로. 아, 잘 치네요. 네, 진행 좋습니다. 공이 또 심상치 않게 보이는데요. 그러네요. 두께와 하여튼 당점의 조합을 시키는 건 사파트 선수가 최고의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5 and half 시스템으로 그대로 네, 공략을 하죠. 아, 아하.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네. 바로 세트포인트의 기회였는데. 오른쪽 회전을 너무 줄였어요. 역시 컴퓨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응우엔 선수 한 번씩 계산착오를 또 일으키는 사파타 선수입니다. 직접 노리기엔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되면 커브라도 내서 길게 봐야 되는데, 아, 여기서 부담을 이겨내고. 네, 짧아질까요? 오, 네, 네. 해결하네요. 훌륭한 넋돌리기입니다. 에이스전 다운데요. 일단 그렇죠. 분위기 자체가 지금 계속 점수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1, 2세트와는 완전 양상이 다릅니다.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사파타 선수. 또 같이 또 응우엔 선수가 이기면 에이스전에서 같이 3승 1패가 되거든요. 네. 옆돌리기. 회전 잘 살려놨습니다. 네, 들어가네요.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몇 번째 이렇게 스코어가 엎치락 뒤치락 하나요? 지금 이 옆돌리기도 난이도가 이 낮은 게 아니에요. 네. 이제 왼손으로 치긴 좀 어려워졌죠. 아, 자세가 네. 잘 안 나오는데. 오른손으로 가야죠, 이럴 네. 때. 자, 오른손으로 뒤돌리기. 네,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도 두께와 당점만 맞춰놓으면은 뭐 공략은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니었어요. 다만 평소에 쓰지 않던 그 오른손을 써야 됐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웠을 뿐이죠. 네. 자, 13대 12로 역전에 성공했고 원뱅크로 바로 세트 포인트 노릴 수 있죠. 네, 제대로 갑니다. 오! 오! 여기서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좀 더 힘있게 밀어도 될 뻔했어요. 왜냐하면 좀 밀리는 성질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공이 더 길어지는데 여기서 또 이런 여지를 남겨버립니다. 네. 워낙 곱게 분리가 되고 전 그래도 이게 가서 맞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돌아갈 줄 알았는데 네. 네. 틈이 있었군요. 미세한 차이입니다. 사파타 선수 이제 걸어서 바로 세트 포인트를 갈까? 네, 고민이 좀 되겠습니다.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걸어치기 시도하는데요. 근데 노란 공 쪽으로는 지금 노란 공 왼쪽으로 아주 얇게 맞춰서 옆돌리기 대회전밖에 없어요. 득점 확률이 걸어치기와 비교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안 나요. 점수는 차이가 나지만. 네. 회전 살아있죠. 네. 해결을 해냅니다. 이렇게 세 포인트를 만들어내면서 바로 역전에 성공을 했는데 다음 배치 쉽지가 않죠. 사파타 선수의 그 얼굴 표정이 말해주고 있네요. 네.
다음 배치를 보고 바로 미간이 찌푸러졌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 빨간 공 오른쪽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키스를 빼야 되고 또 키스가 빠지는 두께는 내 공의 그 변화를 일으키면서 각을 만들어야 되는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이 경험이 풍부한 암상필 선수는 한번 점수 차가 내주면 승부가 넘어갈 수도 있는 점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더욱 심기일전을 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 주장에 적절한 주문이 나올지. 이거 퍼스트 초이스 키스 메콘 초이스 저는 이렇게 집중해서 엿들어봐도 잘 모르겠긴 한데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도 지금 확실히 지금 파악이 안 됐어요. 네. 문제는 이 빨간 공 오른쪽으로 치면 되는데 저 빨간 공이 노란색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노란 공 아래쪽으로 두껍게 가면 내 공하고 다시 만날 수가 있고 네, 갈 수밖에 없어요. 아하, 쪽 고대길 키스가 났는데. 네. 그래서 좀 아주 더 세밀한 두께로 아 여기서 원쿠션으로 빼내려고 했는데 그 두께가 실현한 되는 게 예, 되다 안 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공이었죠. 네. 지금 당점은 5 쿠션을 노리겠다라는 건데요. 옆돌리기. 아, 이 5 쿠션 위험하죠. 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구질로 가게 되면 3 쿠션까지는 뭐 대충 온 것 같지만 3 쿠션보다 짧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더 굳세게 마음 먹고 3 쿠션을 직접 노리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점인데요. 옆돌리기로 마무리를 시도해 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뭐 사파타 선수 오늘 뭐 100점 만점에 활약을 해주고 자신의 세트를 다 마무리 짓습니다. 네. 이닝이 거듭될수록 많은 점수를 올리고 3세트를 사파타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 네. 단식 9전 전승의 기록은 계속 이어집니다. 네. 좀 두께 부담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마지막까지 이렇게 지켜봐야 했는데요. 맞춰냅니다. 두께 자체를 맞추는 능력은 지금 PBA에서 최고 선수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네, 팀원들도 아주 기뻐하네요. 네. 뭐 최근 5경기 기록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세트 스코어 3-0이 됐습니다. 블루 원 엔젤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저희는 4세트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